제철소와 경북도, 포항시의 브리더 개선 방안과 관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1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에서는 18개 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광양제철소의 브리더 문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는 2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처리 비용만 7,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포항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그동안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480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다며 최근 시의회에 민자 사업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금껏 하수 행정이 부실하게 이뤄져 왔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라며 하수처리장 증설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하수처리장에 480억 원을 들여 생물 반응조를 증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도 포항시는 이를 외면하고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철강공단에 필요한 재이용수 시설에 농축된 폐수를 처리해주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설 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룡 의원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더라도 포항시에 직접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포항시가 이 사업자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 2,400억 원이 심각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생활 기반 시설인 하수처리장을 함부로 민간에 맡긴다면 공공성은 하락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도로선 재정 사업을 감안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민자 사업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2,900억에 대한 포항 시민의 혈세를 포항시 의회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해보자는 안입니다. 포항시는 KD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공공보다 민간이 운영해야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6억이 이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사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증설 방안이 무산되면서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는 2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처리비만 줄잡아 7, 80억 원이 들게 생겼는데요. 국비 지원이 늦어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양북면의 한 폐교,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간포와 양남, 양북면에서 나온 쓰레기를 쌓아놓았다가 악취가 발생하자 경주시 천군 매립장으로 급히 옮기고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업 생활체육공원에도 폐스티로폼이 1톤 자루에 담겨 임시로 적재해 놨습니다. 불연성 스티로폼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우리 외동에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그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되기 때문에 태풍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스티로폼 폐기물입니다. 국비 지원이 늦어 아직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정말 장비스러운 일입니다. 형산강 하류에 있는 포항은 하천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물기가 빠져야 무게가 줄기 때문에 둔치 군데군데 쓰레기 무더기가 즐비합니다. 바다에까지 떠내려온 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더 듭니다. 건져 올리고 운반하고 모아놓고 말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2, 3천 톤의 쓰레기가 바다를 메웁니다. 포항시 역시 호동 매립장에 온갖 태풍 쓰레기를 임시로 반입해 선별하고 있는데 역시 국비 지원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쪽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임시 적환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저희들 호독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비가 내려와서 이거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예. 영덕과 울진, 울릉군에서도 3, 4천톤씩 쓰레기가 나와 1,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모아놓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무단 배출해온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죠. 환경부는 당시 저감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협의체를 통해 개선 과정을 적극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브리더 개선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는 반면 포항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브리더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지난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적발됐고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작업 공정과 시설을 개선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포항에서는 브리더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뭐 자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특히 환경부는 브리더 문제와 관련해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업체의 저감 방안 시행 여부 확인 이렇게 돼 있고 주기적인 확인 이후에도 지역 단위 협의체를 적극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항제철소 모두 지난 1년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개선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포항시나 경상북도조차도 그런 소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양제철소의 경우 광양시 주관으로 광양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는데 7개 시민환경단체와 상공회의소, 광양시 등 모두 1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브리더와 관련해서만 7번이나 협의회가 열렸고 고로 휴풍 때는 사전 신고를 해 현장을 모니터링한 횟수만도 모두 3차례에 이릅니다. 포항제철소가 포항에 있는 민간단체나 노동조합이나 포항시민을 좀 가볍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포항제철소는 브리더와 관련해 환경부 개선 방안을 현재 적극 이행하고 있지만 지역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민간협의체 결정사항에 따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광양에서는 가능했던 일이 왜 포항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포항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즉시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서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의혹과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를 입은 영덕, 울진, 울릉군,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등 다섯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에서 울릉군은 471억 원, 울진군은 158억 원, 영덕군은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칠곡발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다행히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까지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은 시민 42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1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 7명에 대해 오늘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타 지역에 살고 있는 2명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연기되면서 포항의과대학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는데요. 포항시는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과대학 모델을 제시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 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포항만의 새로운 의과대학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탠포드와 존스 홉킨스 등 미국 명문 의대를 모방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추진해 의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중심 의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좀 전략적으로 좀 길게 보고. 포항시는 국내 연구중심 병원은 서울 6곳, 지역 4곳이 지정돼 있는 반면 아직 연구중심 의대는 없다며 포스텍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 의대는 물론 의사도 양성하지만 앞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이런 걸 기업의 기업 활동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의과학자 양성은 긴 수련 과정이 요구되고 개업이로 전향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의대 증원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한동대가 청소노동자 33명을 집단 해고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동대가 학교 청소노동자 33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전원 복직과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대는 집단 해고가 아닌 용역업체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족벌 경영과 재단 비리로 오랜 분쟁을 겪어온 경주대와 서라벌대에 관선 이사체제가 복구돼 학교 정상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8명의 임시이사 가운데 공석이었던 신임이사에 김영화 계명대 교수 등 5명을 선임했고, 이에 따라 최근 첫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은 지난 2017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에 대해 법원에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패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엔 반짝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에도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긴 했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에 공기질도 깨끗했고요. 초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도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두 번의 태풍으로 독도 저반시설과 주민숙소가 크게 파손돼 당분간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독도의 저반시설인 동도의 부두 난간과 선착장 일부가 훼손돼 여객선 저반이 통제됐고, 서도 주민숙소의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등도 파손됐습니다. 독도 피해액은 11억 6천여만 원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상황에 맞춰 다음 달 저반시설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울진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 기간을 당초 10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출시한 울진사랑카드는 개인당 매달 5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또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울진사랑카드 발행 규모를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예비비 4억 7천만 원을 들여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를 긴급 수매합니다. 수매 물량은 1,900톤, 매입가는 20kg 기준 8,000원으로 포항시가 5,000원, 능금농협이 3,000원을 부담합니다. 당도가 나오는 사과는 사과주스로 만들고 당도가 나오지 않는 사과는 농축액을 만들어 식품첨가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경북에서도 48건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재를 역사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경주 읍성과 포항 덕동숲 등 18건이, 향교와 서원 활용사업에는 연일향교와 옥산서원 등 16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재 야행에는 경주 월성 등 3건이, 전통 산사체험에는 경주 칠부람 등 4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에는 경주 최부잣집과 영덕 충효당 종택 등 7건이 선정됐습니다. 경주계 동경이와 경산의 삽살개 등 천연기념물 가축 7종의 동결 유전자원이 경남 함양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분산 보관됐습니다.